뭔가를 시작할 때 쉽게 시작하지 않고 한번 시작했으면 저는 절대 놓는 법이 없어요. 나는 늘 항상 그 자리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은 살면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네.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내가 신과의 관계, 네. 나하고 주어진 그 어떤 거의 관계. 우리가 이 관계라는 얘기가 네. 부모 자식의 천륜의 관계, 그리고 연인의 관계, 부부의 관계, 사람으로 태어나면 어느 관계라는 건 다 있어요. 네. 왜냐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있고, 맞죠? 이렇듯이 이 관계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 사람이 이 관계 형성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유대감이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통해야 돼. 뭔가 자기 생각과 가치관이 비슷하거나 뭔가 잘 어우러져야 돼. 근데 이 어우러짐이 시작이 되면 사람이 뭐가 가장 기본으로다가 일어나냐면 약속이야. 약속. 내가 너와 이렇게 하겠어. 아니면 오늘 나랑 7시 만나서 밥을 먹어.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한 가장 첫 번째가 약속을 했었을 때 약속 이행을 해서 잘 지키게 되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게 신뢰입니다. 그 사람의 신뢰. 이 신뢰가 깊어지면서 최종적으로 가는 건 뭐냐? 책임이야. 이 신뢰가 생기면서 책임이 따를 때는 그 중간에 뭐가 끼냐면 믿음이야. 믿음이 생겨야지만 이 신뢰 속에서 책임이잖아. 그 책임이 내가 배우자하고 내가 내 자녀와 아니면 내가 내 손인가 내가 내 신가 이 모든 단계가 관계라는 큰 틀 안에서 다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책임이라는 거는 큰 틀로다가도 놓고 볼 수 있지만 이 큰 틀 안에서 어떤 책임에 따라서 달라져. 이 책임이라는 거의 대상을 잘 정하셔야 돼. 내가 책임지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책임지고 싶은 사람이 비로소 생겨야지만 사람은 행동을 하게끔 돼 있거든. 내가 책임지고 싶어하는 대상이 있는 게 비로소 관계야.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기도. 이 기도가 뭐냐?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주어진 인연을 책임을 지고 싶어하는 대상이 많죠. 근데 저한테 가장 큰 거는 신이라는 관계 속에서 저를 알아서 오시는 거지. 제가 신을 모시 무녀가 아니고 무당이 아니라면 저하고 맺을 관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맺는 관계는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신을 동반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인연법의 관계로 시작을 해서 신의 인연법의 끝까지 가시는 게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관계. 이 속에서 모든 일들은 다 일어나기 때문에 돈도 만들어 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이거는 부수적이란 얘기야.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야. 인연을 맺었을 때 내가 지금에 맺는 인연이 언제까지를 보고 이 약속을 시작으로 신뢰를 만들고 믿음을 쌓고 책임을 지는 거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저는 신으로 시작했으니까 신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의논하고 상의하고 하는 이유가 신한테 다 공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할 때 쉽게 시작하지 않고 한번 시작했으면 저는 절대 놓는 법이 없어요. 저는 안 놓고 나하고 인연을 맺은 대상들이 지쳐서 놓는 거지 나는 놓지 않아. 나는 늘 항상 그 자리야. 이 그 자리라는 게 신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대상만 바뀌는 거.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아닐까 싶어.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모티브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야 되는 책임이잖아. 그건 나를 책임지고 싶은 대상이 본인 나도 포함이 돼. 내가 나라는 사람을 책임지고 싶은 대상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내 인생에서는 관계.